안녕하십니까. 셀토스 맛집 하나 카스페이스입니다. 여기에도 셀토스 한 대가 들어와 있고요. 안쪽에도 셀토스, 여기도 셀토스입니다. 오늘 리뷰해드릴 차량은 요 차량인데,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작업은 다 완료됐고요. 썬팅은 레인보 V90 23에 12%로 되어 있습니다. 전면, 초코면 다 레인보 V90으로 됐고요. 색상이 약간 하이퍼 골드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번 바깥에서 색감 한번 보여드리고요. 안쪽에 시인성 같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시인성은 네, 괜찮은 편입니다. 괜찮은 편이고요.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QXD 7000으로 되셨습니다. 베이지 플러스여서 네, 헤드라이트 PPF 됐고요. 그 다음에 엣지 컵. 요 셀토스는 여기가 필러가 플라스틱입니다. 그래서 이 밑에 여기 하단에다가 저희가 예, 가장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곳이죠. 뭐 안 해주는 곳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 스텝 쪽에 내 쪽에다가 PPF를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주유고 PPF 이렇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. 저희가 트렁크에 저희가 사은품 넣어드렸고요. 해드렸고, 유리막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이게 화이트라서 더 돋보이게 빛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V90 베이지 플러스 패키지 진행이 된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고객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. 하나카스페이스 신차 검수도 열심히 하고 작업도 깔끔하게 하는 하나카스페이스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